통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지연 씨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를 사랑하고 네. 노래로 우리 유치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네. 네, 노래를 좋아하는 네. 네,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멀리 또 우리 네. 아트뮤직 TV에 네. 아, 또 도란도란에 이렇게 네. 출연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네. 이렇게 채널에서만 뵙던 우리 네. 고영산 선생님을 네. 이렇게 네. 같이 옆에 모시고 방송을 한다는 게 네. 너무 떨리고요. 떨려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딱 제 첫 느낌은 네. 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가수 느낌이 안 나. 저요? 예. 네. 가수라고 네. 하기에는 제가. 아니, 너 그래서 제가 주위에 반응은 돼요. 가수. 내가 나는 이제 PD 네. 방송국 PD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PD는 가수라 하면은 뭔가 연예인 냄새가 풀나고 좀 화려하게 보이고 네, 네. 그 전에 옷차림부터 네. 그다음에 뭐 몸매, 맵시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아, 역시 연예인답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지연 씨는 네. 연예인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뭐 내 말에 대해서 좀 뭐 공감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감 100% 하고 있고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그 다른 일을 하다가 네, 네. 이제 노래는 원래부터 좋아했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노래를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제 마음을 노래로 네. 표현하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네. 제가 이제 노래 강사를 시작을 하려고 아, 노래 강사 중에 네. 곡을 내셨구나. 네, 노래 네. 강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네. 어떤 기관을 갔는데 거기서 네. 이제 저 역시 네. 송강호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송강호 선생님이 노래 강사 겸 작곡가예요. 네. 네, 그래서 만나서 네. 너무나 네. 많은 걸 배우고 네. 정말 최근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우고서 아.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노래를 만들 곡을 받게 됐죠, 제가. 아, 우리 네. 송강호 네. 선생님한테. 네, 네. 네. 그래서 네. 사랑은 일방통행, 네. 그다음에 사랑의 로또 이렇게 네. 두 곡을 받았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노래 강사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제 좀 쑥스럽지만 네. 저한테 가수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네. 제가 어떤 자리에 가면 가수라는 호칭을 좀 잘 안 쓰고 싶은 이유가 네. 왜냐면 저는 가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네.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 네. 노래를 좋아하는 여자, 여자. 김지연. 아, 김지연 이렇게 저를 표현하고 네. 싶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뭐.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김지연 씨 노래를 하나 듣고 네. 여러분들하고 유치님들하고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첫 곡은 무슨 제가, 노래 할까요? 네 오늘 아침에 딱 네. 눈을 떠서 보니까 네. 비가 살짝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겨울비? 아 이제 봄비라고 해야겠죠. 아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네요. 봄비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네. 봄비 너무 좋다.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이은하 가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봄비를 한번 우리 유치님들께 같이 네. 제가 불러드리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해서. 봄비. 네. 아, 자 이제 봄이니까 네. 여러분 한번 봄비 한번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지연 씨의 부르는 노래 이은하 씨의 봄비입니다. 예, 스타트. 이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비를 보니까 저 연아 씨 좀 닮은 것 같다. 얼굴이 동그랑땡.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복스럽게 얼굴을 보니까 아주 동그랑땡이 아주 복스러워가지고 연아 씨가 살 좀 찢을 때가 아니고 살이 빠졌을 때. 네, 지금은 조금 네. 아프셔서. 지금은 이게 네, 우리, 아프셔서 네, 아파서 네. 몸이 이렇게 부었죠. 네, 예전에 그렇죠? 정말 예쁘셨어요. 그렇죠. 몸이 이제 호리호리할 때 네. 얼굴형이 꼭 연아 씨 아. 그렇게 동그랑 보름달처럼 네. 이렇게 연아 씨 느낌이 나네요.